안녕하세요. 풀립사랑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인폴리아에서 구매한 산토소마 린드니 영상이에요. 제가 아주 이뻐하고 애정애정하는 초록이에요. 인맥의 시원시원함과 선명함은 너무 매력이 넘쳐요.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제가 구매한 화분은 아니고 언니가 준 토분이에요. 토분이 깊어서 배수층을 조금 높게 올려주려고 해요. 붉은 새청마사와 난석, 펄라이트, 바크와 황토보를 넣어요. 저면관수로 흙이 물을 흠뻑 머금고 있어요. 조심조심 포트에서 분리해 줄게요. 배수가 잘 되는 저의 분갈이 배합은 참고하셔요. 저는 지렁이 배양토를 주로 사용하는데 코코피트, 질석, 펄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추가로 난석과 펄라이트, 황토볼, 바크, 영양제, 훈탄, 커피가루, 모스키토 바이치 등등 넣어주었어요. 생각보다 키우기 너무 수월한 산토소마 린든이에요. 많은 햇빛을 요구하지도 않고 높은 습도를 원하지 않아요. 흙을 건조하게 관리해주시면 새잎이 쑥쑥 올라와요. 저는 늘 가습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잎이 커지면서 아래로 툭툭 떨어지는 수형이라서 앞으로 자라면서 높이가 있는 화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존 포트에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물주기는 패스할게요. 보통 물주기는 겉흙이 깊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세요.
화분에게 손가락 두세 마디 이상 마르면 겉흙이 깊숙이 마른 거예요. 오늘은 압축 분무기로 물을 조금만 분무해 줄게요. 잎새수를 식혀놓으니 잎맥이 더 선명해지네요. 내 사랑 산토소마 린드니, 너무 이뻐요. 새 잎은 이렇게 연두연두해요. 창가의 밝은 곳에 두면서 관리해 주려고 해요. 밝은 그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백의 미가 많이 생겼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영상은 너야 너, 프라이덱시 기대해. 오늘도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추천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